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난해 한 국제기구가 전 세계 도시 3천 곳을 대상으로 초미세먼지 수치를 측정했습니다. 도내 시군들은 몇 등이나 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전주와 익산이 높은 순위에 올랐는데 국내 도시 가운데는 전주가 경기도 안성과 강원도 원주에 이어 세 번째로 공기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미세먼지 감옥에 갇힌 전주 시내 모습입니다. 대기질이 어느 정도로 나쁜 건지 국제대기오염조사기관에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전주의 지난해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29.6 마이크로그램.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전 세계 도시 3천 곳 가운데 391입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100 마이크로그램에 가까운 인도나 중국 등의 도시들과 비교하면 양호해 보이는 수준. 하지만 비교 대상을 바꾸니 상황이 달라집니다. OECD 가입국에서 대기오염이 심한 도시를 순위대로 나열해봤더니 전주가 23번째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익산은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28.3 마이크로그램으로 37위를 차지했습니다. 비교 대상을 국내로 한정했을 때 전주는 경기도 안성과 강원도 원주에 이어 세 번째로 미세먼지가 심했습니다. 중국발 영향이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국외 영향이 30에서 50%고 요즘처럼 고농도할 때는 60에서 80% 정도. OECD 기준으로 칠레에 이어 대기오염 수치가 두 번째로 높은 한국. 전주와 익산 등 도내 주요 도시들 역시 오염도시라는 불명예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현재